풍요로운 바다와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인심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푸른 바다를 품은 여기는 거제도입니다. 자, 오늘도 신나요? 예쁘다. 아, 리본 세트네요. 겨울이 되면 미식가들은 거제 외포항으로 모여든답니다. 바로 이 생선 때문이라는데요. 오, 이게 다 대구인가 봐요? 대구 진짜 많다. 국내 대구 출하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외포항. 와. 대구가 많이 잡히는 지역이다 보니 겨울 외포항에서는 어디서나 대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야, 진짜 커, 진짜 커. 우와. 진짜 커. 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현란한 손놀림. 우와. 보통 내공이 아닌 것 같죠? 이거 아까 방어만 한데요? 카리스마. 오이, 소리가 엄청 빠르시네요. 20년을 했는데요. 한 20년 넘어요. 20년? 네. 이야. 거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 대구는 고마운 생선입니다. 아니, 어머니, 이 대구가 다 어디서 와요? 요 바로 앞바다에서. 아, 요 앞에서? 보면은, 요를 눌리면은 하얀 액이 어머. 나옵니다. 우와. 이게 곰이고, 이게 순놈. 아는 이게 아비예요. 아, 어머, 어머. 맛은 다 똑같은데 이제 성도 차이죠. 순전한 거는 눈을 보면 눈이 맑고요. 아, 훌륭하네요. 아가미가 자기 연락하네요. 이끄지 오셨는데 손이라도 해보시지요. 네?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피디님 부탁해요. 희만주가 자르고 끝차 바르고. 심심치 못하는 게 없잖아요. 잘하는데요? 됐나요? 안 됐지, 안 됐지. 안 자르지, 내가 여기는. 아. 자세만 그럴듯했어요. 그쵸. 조금 들어가서 치워야 되는데. 손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던데. 어머니 손목 많이 아프시겠어요. 저녁에는 애들 어떻게 잡아먹고 먹자. 아이고, 그러실 것 같아. 입에 사는 게 뭐 전부 다 사실 것 때문에 사는 게 지금. 아, 맞아요. 네. 근데 TV에서 많이 본 것 같는데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저희 신인 가수예요. 그래요. 그러면 또 노래를 한 곡씩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 진행까지. 우리 어머니 힘내시라고 제가 네. 한 곡 뽑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택배 주문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해풍에 말려 쫄깃한 식감이 나는 말린 대구도 인기랍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대구도 손질하고 잘 늘었는데 맛을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야, 어머니 최고! 거제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대구의 맛 어떨지 궁금한데요. 찜을 김치에다가 이렇게 먹은 지에다가 사야 깊은 맛이 어머. 많이 나고 좋아요. 거제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대구찜을 해먹는다는데요. 생대구살이 부서지지 않게 묵은지에 돌돌 말아 쪄내면 고소하고 매콤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가 있답니다. 이런 거 처음 봐요. 지방이 별로 없어 담백한 맛이 나는 대구. 딱 요맘때 맛볼 수 있는 대구 회도 별미라는데요. 현지에서 직접 맛보는 제철 대구의 맛. 어떤 맛일지 표정이 먼저 말해주는 것 같죠? 와, 저는 이 회를 입에 딱 넣자마자 내가 소고기를 먹고 있는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엄청 쫄깃쫄깃 탱글탱글하고 이걸 먹고 딱 찜을 딱 먹는 순간
와, 이거는 완성이 되었다. 어머니, 저희 맛있는 거 먹었는데 다른 곳 가볼 곳 추천 좀 해주세요. 예, 있지요. 어? 여기 40분 거리인데 성이 하나 있어요. 성이요? 예. 어제 성이었나요? 과연 이 넓은 바다에 진짜 성이 있을까요? 아! 진짜로! 진짜요? 진짜 왜? 성이 있어! 오! 마치 유럽의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성! 어머머머! 동화에 나오는 왕자와 공주가 살고 있을 것만 같은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외국의 아! 성 있잖아요. 아! 그러게요. 올라가는 길 좀 봐요! 야! 이리 와! 우와! 이거 봐야 해! 우와! 성 앞쪽에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어 더욱 신비롭습니다. 야! 돌아줘야죠, 이렇게. 우와, 진짜 예쁘다. 바다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광 덕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됐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너무 좋으네요. 외국에 온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의 한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분? 정체가 궁금합니다.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성을 쌓고 있어요. 에? 계신다고요? 2003년 태풍 매미 때 경작하던 밭을 잃은 백순삼 씨. 이후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성을 쌓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18년이에요. 18년. 아, 이렇게 쌓으신 지가 18년째라고요? 네. 이야. 한 5-6년은 더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이야. 태풍 매미 때문에 시작된 성 쌓기. 그래서 이름도 매미성으로 지었다는데요. 백순삼 씨는 성을 쌓는 모든 과정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다 했다고 합니다. 이야, 혼자서 다 하시네. 어떤 태풍이 와도 안 무너지면 그럼 축대를 쌓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다 무너지면 세심하게 깎은 천장부터 조경을 위해 심은 나무까지 곳곳에서 성 주인의 정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쌓은 성인 만큼 이제 어떤 태풍이 와도 끄떡 없겠죠? 단단하겠네요. 거제의 바닷가는 어디를 가도 눈부시지만 그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모래 대신 검은 돌들이 쫙 깔려 있는데요. 여기가 파도가 이렇게 몽돌을 탁 스치면서 돌들이 굴러가서 자글자글자글자글 소리를 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몽돌 해수욕장이거든요. 여기 좋죠. 일렁인 불빛이 야! 잠깐만! 여러분 답답하셨죠? 네! 이렇게 시원하다고요! 바다 한번 보세요! 와. 오랜 시간 돌들이 서로 부딪히고 깎이면서 동글동글한 모양이 된답니다. 푸른 바다와 검은 몽돌의 만남,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은가요? 몽돌의 속삭임을 뒤로 하고 거제의 바람을 느끼며 신나게 달려봅니다. 네, 시원하네요. 자, 이번에는 사철 푸른색을 띠는 맹종족 숲이 노래방 참여를 맞아줍니다. 우와. 지금이에요? 우와. 피로감도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내에서 자라는 대나무 중 가장 큰 대나무인 맹종죽. 다른 대나무보다 죽순이 일찍 나와 대나무의 맏형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우리나라 맹종죽의 80% 이상이 거제에서 생산된다는데요. 어? 판다다! 아, 귀여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나도 먹을래. 나도 줘. 판다야. 맛있니? 먹을래. 맹종죽으로 만든 하트 터널. 우와. 재치가 돋보이는데요. 하트 있다,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오, 또박이 길이래요.
사진 명소네요. 오이차. 오! 아프지는 않고. 어? 시원한데? 걷기만 해도 마음이 깨끗해질 것 같은 맹종죽 수.